길게 파이브 쿠션이냐 아니면 직접 보느냐거든요. 길게 파이브 쿠션 봤어요. 뒤쪽으로. 좋습니다. 네. 완전 정면으로 들어가는 네. 정확한 코스. 대각선으로 공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내공과 일목 접근 또 가깝기도 하고요. 얇은 두께 놀이죠. 세워치기. 아, 자 반대쪽 코너로 바로 세워서 멋진 공이 들어갑니다. 예. 네. 자, 1세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를 지금 2세트 초반에 보여주고 있네요. 네. 거리도 있었고, 약간 꺾. 오, 뒤로 돌려치기. 상당히 먼 거리에 각도 꺾여 있었는데, 정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1세트에서는 이런 강력한 공격이 오히려 PBA 덕분에 또 이렇게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 네. 네. 키스 잘 빼내면서 득점. 자, 파이팅 넘치는 샷들이 예. 아주 가끔 들어가는 거 보면 역시 좀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당구가 있네요. 네. 근데 흔히들 젊을 땐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쳐가면서 감각을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네. 하죠. 또 완숙한 기량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공격 위주 닭공으로 가야죠. 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자. 네. 네. 속도 조절로 완벽하게 각을 잡아냈던 이반 마요르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 제가 이반 마요르 선수처럼 몸이 탄탄하면 뭐 쿠션을 한 15번 맞을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칠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하게 치는 것 같아요. 네. 자, 눈매도 아주 무섭네요. 자, 얇은 두께. 여기서 돌아 나갑니다. 참, 저 두께까지도 나오는군요. 더 얇게 맞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고, 네.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직접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아직까지 득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서현민 선수의 2세트. 비껴치기. 코너 돌아서. 네. 와. 예민하게 아주 잘 해결했습니다. 1세트 분위기로 보면 경기가 빨리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 2세트에서 지금 서현민 선수가 경기력이 살아나진 않고 있네요. 그래도 이번 공격 차분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네. 끌어서 뒤돌리기입니다. 자, 파이브 쿠션까지인데 괜찮을까요? 조금 성공. 네. 네. 걸치네요. 네. 서현민 선수도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 그렇죠. 네. 같아요. 자, 대부분의 선수들이 쳐놓고 나면 득점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임팩트 순간에 아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불러 가봐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두께에 큰 신경 안 쓰고 쳐도 키스는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진행을 시켰어요. 네. 완벽하게 키스를 뺐네요. 내공의 움직임을 참 잘 만들어냈네요. 네. 일목적부인 노란 공이 단장으로 돌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스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투쓰리 코너 쪽으로 직접 보나요? 내공이 스피드를 살려서 좋아하네. 네. 파이팅 넘치는 아주 멋진 공이었습니다. 이런 공을 칠 때도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조절을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상적인데요. 이게 좀 과하다 보면 또 그 안쪽 공간으로 빠질 데가 없어 보이는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격하게 예. 감기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냈어요. 노란 공 뒤로 돌려치기. 네, 길게 보는 거죠.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코너를 돌아서 가는 쪽으로. 좋습니다. 네. 네. 40 출발인데 왜 20을 보나 했더니 자, 이쪽이었네요. 지금은 이제 노란 공부터 먼저 맞으면 예. 맞힐 수 있는 확률이 없었고요. 예. 지금 같은 속도로는 노란 공이 맞아도 없는 공이었어요. 예. 오히려 맞추려면 포쿠션으로 맞추는 방법 말고는 자, 직접 노란 공을 선택해서는 없었거든요. 네. 5 쿠션을 이용해서 빨간 공부터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되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역전에 성공하고 옆돌리기. 자, 빨간 공, 빨간 공, 빨간 공. 와. 네, 빠져나갔어요. 저 정도면 인사할 만한데. 네. 또 좋습니다. 네. 네. 자, 옆돌리기가 나올까요? 스피드로 모자랄 것 같지 않나요? 회전이 와, 충분히 나오는 네. 각도였네요. 네. 처음에 선택을 안 하길래 없다고 본 줄 알았어요. 예. 네. 고민 끝에 선택을 했어요. 자, 완뱅크 넣어치기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시 점검을 하고 있죠. 빨간 공 뒤돌리기로 가는군요. 예. 스핀볼. 아, 네. 네. 이러면 투로 밀렸어요. 예. 네. 자, 지금은 완벽한 어치기가 좀 아쉽긴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가 안 나왔나요, 원뱅크가? 자, 원뱅크가 자세도 좀 불편하긴 했는데 예.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경험이 좀 저런 공에 대한 시도 자체가 좀 많지 않아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만큼 특히 원뱅크 저렇게 또 좁은 원뱅크에 대한 해법을 잘 알고 있는 나라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원뱅크 달인이 많습니다. 네. 먼 거리인데 비껴치기. 회전이. 회전이. 와, 잘 들어가네요. 백스트로크는 아주 짧게 하지만 샷 자체는 속도감 있게 쭉 들어가주면서 멋지게 공격을 완성했습니다.
돌리기 짧게. 좀 많이 내려오는데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너무 약하게 맞으면서 다음 공이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세트는 압도하지 못하고 있네요. 뒤껴치기. 네, 성공. 빈틈을 자꾸 보이다 보면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죠. 찍어치는 듯한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자, 큐를 아주 각을 잘 만들었어요. 빠르게 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잡혔어요. 예. 자, 탁 스톱하는 그 모습. 자, 보시죠. 네, 얼른 빼버리죠. 느린 그림으로 보면 늦게 뺀 것 같지만 네. 지금 보시면 뭐 잘 보이죠. 득점을 재개하고 있는 서현민 선수, 석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자, 더블 쿠션으로 장장 단으로 코너 쪽으로 바로 집어넣나요? 예. 이게 돌아서 넘어가지 않고 들어갑니다. 오래간만에 정교한 플레이가 나왔네요. 네. 자, 지금 들어가는 각도를 보면 좀 넉넉하게 들어갔어요. 공 한 개 이상 차이로 들어갔는데도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라인을 잘 읽은 거죠. 남은 점수 2점. 1세트에서는 13점에서 뱅크샷으로 바로 마무리를 했고. 역회전. 되돌리기. 넘칠 수 있는 정확하게 네. 맞네요. 네. 정확하게 하나 더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세트 포인트. 옆돌리기. 여기서 타임아웃. 빨간 공으로 자, 바짝 끌어서 길게 보는 옆돌리기입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 잘 받아줬어요. 여기선 약간 풀려야죠. 네, 설계대로 네. 들어가네요. 네. 각 조절, 힘 조절, 뭐 하나 뭐 빼놓을 게 없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 경기 후반에 4점을 몰아치면서 네. 참 2세트도 좀 안 풀리게 좀 진행이 좀 굉장히 느리게 갔습니다만 16이닝만에 마무리를 하네요. 11점까지는 그래도 넉넉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가 후반 들어서 연속 공타 잡히는 그런 그림까지 한번 생각이 들었었던 서현민 선수. 하지만 15대 1, 15대 8로 두 세트를 연달아 따내며 브레이크 타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서현민 선수와 이반 마요르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